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일상을 찍어 올리고 있는 제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메라 무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카메라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촬영음이 나는데요. 이번에 iOS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iOS 13.6부터 무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축어에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단축어를 잘 쓸 줄 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검색해보니까 자동화를 통해서 아이폰 무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개인용 자동화 생성, 앱 열기, 선택, 카메라를 검색할게요. 카메라를 열 때 어떤 동작을 추가할지 검색하는 건데요. 여기서 음량을 검색해주세요. 보시면 지금 음량이 50%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낮춰줍니다. 하면 새로운 자동화가 카메라 앱이 열릴 때 음량을 줄이게 되죠. 실행 전에 묶기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꺼주시면은 카메라가 실행될 때 음량을 줄일 건지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설정이 완료됐어요. 너무 간단하죠? 제가 카메라를 한번 실행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보시면 상단에 카메라 앱이 열림 자동화 실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볼륨을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요. 아까 자동화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난 겁니다. 네, 너무 간단했지만 이렇게 아이폰 팁을 하나 알려드려 봅니다. 앞으로 대전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